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랜만에 옥자네 장터에서 여러분께 오늘 딱 4대의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자전거 2대와 MTB 자전거 2대인데요. MTB 자전거는 티타늄으로 준비를 했고 로드 자전거는 카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모델은 마돈 SLR 7 모델이고 사이즈는 50 사이즈, 그리고 세대는 7세대 마돈입니다. 구매하신 지는 아직 1년이 안 된 그러한 상품이고요. PPF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울테그라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크랭크는 50-34T, 그리고 뒤에 스프라켓은 11-30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순정 상태 그대로이고요. 휠은 에올루스 프로 51mm짜리고 휠을 저희 매장에서 새 상품으로 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휠은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평생 워런티를 받으실 수 있어요. 타이어는 구디어 타이어 700-28C 모델로 튜블리스 타입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매장에 오셔서 한번 타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 탑튜브 위쪽에 보면은 자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타고 내리면서 슈즈에 걸려가지고 찍힌 자국이 있는데 이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격은 1,1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매장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가격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엘파마 판타시아 모델입니다. 105 DI2 그룹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비아부 아데온 카본 힐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핸들바가 일체형 카본 핸들바로 되어 있어서 선이 모두 안으로 들어간 인터널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장이라든지 물통 케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가는 모델이고, 사이즈는 M 사이즈 모델입니다. 구동계는 시마노 105 DI2 모델로 5034-1134 스프라켓이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튜블리스 슈발베 프로 1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상처가 이쪽 레버 쪽이나 헤드 튜브 쪽이나 이런 데 약간씩 흠집이 있어서 가격을 저희가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23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풀카본으로 입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타보시면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티타늄 MTB 자전거입니다. 룩손 S클래스 모델이고요. 구동계는 시마노 XT 등급이 장착되어 있고 앞에는 3장짜리, 뒤에는 11장짜리 3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도 지금 21년도에 출고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모델이고, 사이즈는 16인치, 휠셋은 27.5인치, 그리고 타이어를 슈발베 레이싱 라이프 타이어로 교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보시면은 새 타이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고요. 전체 저희가 오버홀 수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고 그냥 다른 거 기본 정비 하실 것 없이 바로 주행을 하셔도 되는 모델입니다. 프레임, 핸들바, 스템, 시포스트 모두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페달도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 케이지도 티타늄으로 만들어 놨고요. 가장 강성이 좋고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 평생을 타도 괜찮은 그러한 자전거니까 한번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판매 가격은 27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저희 매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티타늄 자전거인데요. 티타늄 브랜드가 이제 등급이 있는데 제일 윗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급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라이트 스피드, 세븐, 그리고 요 녀석 타이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메이드 인 USA 제품이라서 티타늄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전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장용으로도 아주 좋고 티타늄 자전거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러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티타늄 타이투스 엑소 그리드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모델명이 함께 적혀져 있고 연식이 좀 된 제품이라서 구동계가 풀 XTR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앞에는 3장이고 뒤에는 9장, 9장짜리입니다.
그래서 27단으로 되어 있고, 휠셋을 레이놀즈 카본 휠셋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26인치지만 27.5인치까지도 인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산을 타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행만 하기 때문에 타이어를 엄청 얇은 타이어로 꼽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좀 두꺼운 걸로 바꾸셔서 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티타늄은 부식에 강하고 강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등급의 재질이고요. 그리고 연식이 있는 모델이김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XTR 신형 그 브레이크 레버와 캘리퍼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와 스템은 리치 카본 핸들바 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장은 트랙 몬트로스 프로 카본 안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프레임을 보면은 티타늄 프레임의 마른 목골 형상으로, 그리고 타이투스라는 요 로고가 카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타이투스에서만 할수 있는 기술력인데, 티탄 프레임에 카본을 인몰드 성형을 해서 독특한 프레임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오직 타이투스 엑소 그리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레임이고, 이중 소재의 결합으로 탄생한 모델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티탄과 카본 재질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무게를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이 모델과 비교할 만한 모델이 뭐가 있을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라이트 스피드의 타나시 등급이 있고, 세븐의 OMX 등급과 견주시면은, 아, 이게 그 정도 프레임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희가 지금 300만 원에 위탁을 받은 모델이라서 매장 오셔서 한번 앉아보시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은 160 초반에서 160 후반의 유저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한번 시승해 보시고 어떤 모델인지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